안녕하세요. 저 이재희요. 오늘은 저의 우애 깊은 종아리 지우 유지언니 하영이 율구와 단독 공연을 하는 특별한 날이죠. 윤소리나 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공연 시작 전 여러분들께 소소하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야기를 보여드리려 해요. 저는 2000년 1월 19일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짠! 엄청 길고지게 생겼죠? 부모님들께서 이 말썽꾸러기를 감당하는 학계를 쓰셨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칠공주라는 최연소 걸그룹이 유명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한창 우리 할머니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기 좋아해서 그 걸그룹이 너무너무 부럽고 샘이 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의 욕심이 꿈이 되었고 조금 더 많은 이유들이 생기면서 야금야금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문양과 예빈양을 만났어요. 사실상 친구가 전부였던 고등학교 생활에 제 친구들과 함께 야무지게 먹고 노래하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우리 짱짱나 친구들도 함께였고요. 그 친구들과 2020년 함께 성장하고 앨범도 내고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니 절로 웃게 되는 기억들이 한가득이네요. 2021년 1월 31일 오늘도 기억을 하나 더 예쁘게 꾸며가려 합니다.
분 계세요? 저요? 아, 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분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당연하죠. 방금 들려드린 곡은 Show Me Your Smile이라는 곡이었고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웃어주기만 하면 저는 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것 같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썼던 노래고 지금도 뭐 다름없는 마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항상 첫 곡으로 부르고 있죠. 다음 곡은 어린애라는 노래예요. 어린애는 제가 정말로 사람들 보면서 너무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사회에 막 다 같이 어우러지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소외되거나 혼자 남겨진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가사를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 노래가 되게 신나요. 제 노래 신나는 노래 두 손가락 안에 드는 노래니까 그래도 이렇게 흥타면서 그치만 가사도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들고 들고 오셨나요? 다음 노래는 좀 슬퍼요. 왜 이렇게 신나는 노래 뒤에 슬픈 노래를 넣었는지. 다음 노래는 기억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도 비슷한데 제가 이 노래를 썼을 때는 그냥 제 3자의 입장으로 당사자의 마음을 썼어요. 노래를 쓸 때는. 왜냐면은 이 노래가 기억이라는 노래인데 조금만 더 머물다가 조금만 더 먼 훗날로 안 좋은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걸 좀 더 미루자 뭔가 그런 마음인데 지금 요즘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만두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즐기고 재밌었던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제 1월 14일에 가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좀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끼어들 수 없는 판에 끼어든 기분? 근데 그러면서 뭔가 좀 더 해보자, 좀 잘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르면서.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입학했을 때부터 저한테 든든한 힘이 되준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공예빈씨인데 저기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노래예요. 제가 셋이 약속했거든요. 나중에 공연하면은 단독 공연하면은 꼭 한 곡씩 부르자. 서로 다음 타자는 룬씨거든요. 제가 두 번째 타자였어요. 다음 타자는 룬씨인데 아무튼 제가 두 번째 타자로서 그 노래 불렀는데 제가 원래도 물론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노래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불러보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무서워요. 제가 진짜 박치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말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제가 감히 오늘 흉내를 내볼 거예요. 오늘 예빈 씨 노래 중에 그대와 춤을 이라는 노래 부를 거예요. 너무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친구들도 아까 예빈이 왔다니까 좀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땡큐. 안 들고 왔네요. 그러면 그대와 춤을 목마른 상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매일 밤 반기는 시원한 밤 공기와
없는데 사고 가자. 불큰하네요. 아니 공개준 씨가 첫 공연에도 아, 뭐 이번에도 왔는데 자꾸 저를 웃겨요. 공연 오면은 항상 저를 보고서 웃음을 못 참는데 그거 아시죠? 웃음을 못 참는 사람을 보는 게 제일 웃긴 거. 웃음을 참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제일 웃긴 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웃겨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저 사람 앞으로 안 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셨어? 아 이게 물어봐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공민 씨도 저 노래 부르고 물어봐주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왜 자꾸 가만 틀리세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곡은 그대와 춤을 이란 노래고요. 이제 기타를 갖고 올게요. 다음 노래는 I don't wanna hurt anymore 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줄여서 I do want 라는 노래거든요. 비웃는 거 방금 비웃는 걸로 들렸는데 I do want 라는 노래는 제가 왜 이런 노래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조금 상처 받기 싫다 앞으로 더 뭐 그런 노래예요. 저는 정말 행복한데 I do want 라는 노래는 제가 언제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다시 그 완성되었던 노래를 이번에 애들이랑 살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공연에 언플러그드에서 공연을 했을 때 불렀다가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손이 얼었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I don't wanna hurt anymore. Oh.
감사합니다. 지금 기타를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서 다들 가끔씩 기타를 잘 치시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알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기타를 잘 치실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시면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7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쓸 때는 제가 다들 어딘가한테 이렇게 막 남아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이 잘 남아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이 돼서. 차가운데요. 누군가의 마음이 남아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누군가한테 뜨겁게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갑자기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어제 제가 공연을 했어요. 어제도 공연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옷을 선물 받았어요. 원래 제가 입으려던 옷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입었는데 원래는 그 옷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걸 입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생각해보니까 요즘 편지도 많이 받게 되고 사실상 편지를 받을 일이 기념일이나 뭐 특별한 날 제외하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뭔가 편지를 받을 일이 많고 뭔가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 노래가 지금과는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제가 부르면서도. 그렇지만 언젠가 외로우면 또 공감을 하겠죠?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칠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생각났는데 이번에 제가 아이노우 냈잖아요, 노래. 그래서 그 현정판으로 모자가 나와요. 2월 초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거 포토카드랑 뭐 편지 이런 게 담긴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자가 나오는데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오우는 아니에요. 그냥 아이노우를 기억할 수 있는 모자 이런 거예요. 저도 실제로 아직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요.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은 오지 않았으면 했던 노래예요. 제가 최근에, 엄청 최근이에요. 거의 며칠 전에 제가 노래를 썼는데 아 이거 해야겠다 이러고 했어요. 그냥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핑계고요. 하지만 뭐 잘 해보겠습니다. 혹시 통기타 써봤나요? 시리즈였나요? 좀 춥지 않으신가요? 아직? 괜찮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냥 곡이 너무 안 써져서 앉아있다가 제 방에 아빠 사진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든 생각인데 제가 원래 아빠랑 막 결혼하겠다고 그런 만큼 엄청 아빠를 사랑했어요. 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부터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아빠만 행복하면 유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하루 종일 막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아빠가 세상 제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시점이 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행복을 너무 많이 느껴버린 거죠. 아빠의 행복을 생각하다가 저의 행복을 너무 많이 느껴버려서 언젠가부터는 잊고 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아빠랑 하루에 저도 다섯 번씩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드는 생각을 적은 노래예요. 불러볼게요. 행복할까? 틀렸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14일에 나왔어요. 제가 가수가 된 날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그때도 불러봤는데 오늘 제가 좀 잘 부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노를 잘 불러보겠습니다요. 잠깐, 아이노가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아이노 내용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짝사랑 하는 내용인데, 사실 뭐 내용은 짝사랑하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짝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뭐 꿈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그냥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노래예요. 내가 아닌 거 아는데 뭐 내가 만약에 이 아이패드 갖고 싶다면은 아이패드를 가질 수 없는 걸 아닌데 갖고 싶은 거죠. 비유가 이상했네요. 뭐든 간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없고 나는 아는데 인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언플러그드에서 한번 사례가 들려서 공포증이 있어요. 걔 가진 여러 욕심이 사실 괜찮은 건지 전부를 바치려 하는 이 마음이 맞는지 아니란 걸 알아도 멈추질 못하면 어떻게 좀 알려줘. 널
감사합니다. 아, 잘 드셨는데 제가 목이 조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 곡 때문이에요. 제가 작주하면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번에 할 노래는 론양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노래가 정말 수지가 노래 진짜 제일 잘해요. 진짜 제가 이거 부르다가 목이 이거만 부르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치만 어쩌겠나요? 홍수지랑 약속을 다 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원래 다른 노래가 있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은을 했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흘러가 버린 걸. 제목이 어렵지만 꼭 그 앨범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주세요. 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론양도 이제 갓 데뷔했거든요. 근데 축하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셋이 비슷한 시기에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 다 앞으로도 더 많은 꿈을 이뤄야겠죠. 그러기에 딱 괜찮은 노래네요. 이거는 제가 가사 진짜 좋아해요. 내가 어른이 아직 아닌데 세상은 나를 어른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상황을 쓴 노래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수지의 룬 씨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좀 노래는 팡팡한 노래지만 가사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보다. 그러면 지켜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
친구들이 좀 다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제가 이랬네요. 아니, 전 노래 끝난 줄 알고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해냈다. 아, 제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간날 무게를 넘어섰다고 해야 되는데 기회를 넘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1차 여기 쳐다보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해서 웃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안 봤는데 눈을 감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눈을 떴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몹쓸 병이에요. 가사 틀리는 것도 그렇고 몹쓸 병은 아니에요. 제가 이겨내야죠. 이겨낼게요. 근데 벌써 마지막 곡이 왔어. 아니요. 어제는 오셨지? 너무 자주 보시는데. 이제 다음 곡은 뭐일까요? 미안해하지 마요. 미안해하지 마. 그럼요. 미안해하지 마요. 아 너무 아쉽네요. 저 아까 기타를 미안해하지 마요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노래인데 미안해하지 마요는 내가 좋아하고 이거 완전 짝사랑 노래예요. 이건 진짜 어떻게 어쩌면 진짜 구르면서 들어도 짝사랑 노래입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 고백을 하러 막 달려가요. 달려갔는데 완전 소설이에요. 완전 달려가요. 완전 달려갔는데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웃음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아 이거는 거절의 웃음이구나. 미안함의 웃음이구나.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라. 그 사람의 그녀가 따로 보이지만 미안해하지 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테니. 그런가요? 그런 겁니다. 마지막 곡 부르고 이사를 지어야겠죠? 미안해하지 마요. 그대에게 가지 못하고 흩어질 말을 잡아둔 내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다두기 복차고 기다려줘.
차가 됐네요. 토킹을 하러 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저도 사실 이 노래 라이브로 불러본 적이 없어서 무서웠는데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굴곡하기 전에 이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안 될까요? 어 있어. 뭐가 있다. 수지 룬시곡 하고서 목이 조금 또 어디 가 있어가지고 미안해. 아 엄수 씨 어땠나요? 아 룬시 미안했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노래 좀 쉽게 쓰시길 바랍니다. 엄청 낫구나. 그렇죠.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잘 올게요. 어제 잘 못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공연을 좋은 퀄리티로 좋은 자주 더 자주 만나뵙고 싶어요. 2021년에도 더 제가 성장할 테니까 저희 잊지 마시고 자주 자주 노래도 들어주시고 좋은 분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2020년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팬분들이 많으시는데 제 목소리 다살과는 목소리 들어주세요.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실망시키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한 것 같고 열심히 구하는 편하고 어렵지만 쉬운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처럼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요.